골로 가다, 골로 보내다. 바로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여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는 삼내 골격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요게 이제 두개골이잖아요. 이런 총알이 발견된 거예요. 그 두개골 옆에 탄피. 맨 아래에서부터 맨 위쪽까지의 거리가 1000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죽음의 골짜기. 유해발굴을 통해서 긴 현장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80m에서 90m.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1차 진행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저 바다 건너 제주 섬사람들이 왜 대전까지 끌려서 죽었지? 제주 사람들이 이 사상항쟁을 일으켰던 원인은 뭐였죠? 1948년 5월 10일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자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통일된 나라에 살겠다라는 항쟁이었습니다. 제주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잡혀가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여수나 순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재판은 고등법원이 있는 광주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광주는 같은 호남이죠. 서울로 가자니 너무 멀고 교통이 편리한 대전이 적당하겠다. 224명을 사형을 선고해요. 이군 보고서에 의하면 17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사형이 866명. 감옥의 트럭들이 재소자를 태우죠. 가는 중간에 차를 세워서 그 야산으로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승만 정권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현장에 유엔 관계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막았어야 되죠. 보고만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보고만 한 거예요. 월간 말지 노가원 기자가 학살 가해를 담당했던 경찰 한 명을 설득을 해서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는 지휘관이 권총을 들고 있죠. 앞에 있는 군인들에게 겁을 줍니다. 총 쏴! 안 쏴! 내가 네 머리통 날려버린다! 이승만 정권은 불안한 거예요. 200석의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2석이 무효화됐던 제주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이걸 진압하고 싶었고, 제주도 사람들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던 거죠. 국가보안법 법만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국민보도연맹. 우리는 뭐 대한민국을 절대 지지하고 충성한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동의만 한다라면 과거에 당신이 어떤 자유활동했던 건 상관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을 대거 모집을 하는데, 여기 가입하면 쌀 준대, 고무신 준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죠. 이 전쟁을 빌미로 정적들을 제거를 하는데 한마을을 다 불태워서 죽였을 때 독립운동가 한 명이라도 죽였으면 된다라는 일제 초토화 작전하고 똑같은 1800명의 학살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간 1800명. 이 명령 누가 내렸을까? 미군 보고서에는 최고위층에서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최고위층일까요? 그 당시. 네, 대통령이겠죠. 미군 대위가 권한 인준을 대신하기도 했다. 미소 양군이 철군하기로 했는데 미군들을 다 철군시키지 않고 주한미군 고문 군사 고문단의 명목으로 500명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한국군을 통제 장악했던 상대역 제도, 카운터파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민간이 학살을 하고 있는데 미군들은 저거는 내정 간섭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높은 게 이제 로봇 군사 고문단장 준장이 최고위급이었고요. 대통령의 카운터파트는 누구냐? 당시 무초 주한미 대사였어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51년 대구 지역에서의 학살 장면입니다. 이 보고서도 밥 에드워드 중요. 키가 큰 장신의 미군의 모습이 카메라에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데도 미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총 1259일을 발굴했습니다. 죽인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자신들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은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밝혀내는 이 현실인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거, 그게 국가를 위한 죽음이죠. 그 반대쪽에는 국가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다. 한국전쟁 와중에 수많은 이 국가에 대한 죽음이 산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서북쪽에는 국가를 위한 죽음의 상징지인 국립대전현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대전의 동남쪽에는 이 민간인 학살지 산내 곤령골이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정말 비석도 세우고 공분도 세우고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고 있는 거죠. 10명씩 10명씩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 부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여수 학살 사건의 지휘 책임에 있었던 사람은 또 대전현충원. 보도연맹을 주도했던 방공사상검사 오재도도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시기죠. 피해자는 그 반대쪽 산내곤령골에 안매장되어 있는 현실이죠. 근데 대전의 이 무덤은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가 사실은 무덤이다, 학살터다,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대전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